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다음 곡으로 데칼코만이라는 Thank you.
네, 여기 잘났는데
사실 저도 단발이지만 아 이게 얼굴이 너무 동그래 보여가지고 머리 길러야겠구나 생각을 다시 하는데 너무 잘 어울려. 네. 아니 근데 정말 휘인양 그 헤어스타일 보고 단발병이 도전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헤어스타일 변화를 줬어요? 아 제가 그냥 좀 짧은 머리에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네. 수고를 못하고 있다가 대리는 처음이죠. 아니 그건 내가 그렇겠어요. 네, 시도를 하고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냥 확 저질러버렸습니다. 오 너무 잘하는데 오늘 올해 아마 겨울에 수많은 여성분들 단발이 부족하잖아요. 여자한테는 단발이 정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오! 그렇게 혜수씨 혹시 단발을? 아, 저는 원래 단발을 엄청 좋아했다가 네. 요즘은 좀 계속 좀 기르고 있으니까. 제가 만화부에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뭐 올해 어떤 계획도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라는 활동을 끝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축제나 그런 멋진 공연들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또 다음 앨범을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응원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러브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마음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마마무와 좋은 아주 재밌는 금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마무 여러분이 무대를 준비하는 아마 못 들었을 텐데 방금 전에 무대 장식해줬던 오마이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 마마무라고 했거든요. 지금 무대를 공연과 뒤에서 화짝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무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세나 K-POP쇼 I love popcorn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핫한 무대, 열정적이고 또 에너지틱한 무대로 세 가지 맛의 팝콘을 여러분께 나눠드렸거든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저희는 추위를 녹여버린 만큼 뜨뜻한 무대 가지고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마무의 무대 참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바로 그러면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willing? 아!
Come on, now it's Monday.
인터뷰요. 앵콜 곡을 혹시 몰라서 우모아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어요? 네! 되셨어요? 네! 여기는 분위기 어때요? I love it.